가지 일이, 근데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예, 일주일 예. 사이에 훨씬 더 이뻐지셨네. 지금 막 빛나고 있어요, 보니까. 빛나리, 빛나리. 예. 국내 어르신이 84세구나, 어르신이. 예. 이제 허리가 디귿자로 굽으신 할머니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퇴원해서 계신데 제가 병문안을 잘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집으로 방문했는데, 와, 이 할머니 얼굴이 완전 할머니 그 주름살이 막 깊게 이렇게 있고 막 얼굴이 너무나 무거지상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딱 앉아서 한 10분 정도 앉으니까 이 주름이 커져요. 할머니 그냥 얼굴이 자매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뭐잘 있었냐 뭐 어땠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 10분이 안 됐는데 이 얼굴이 주름이 쫙 펴지더니 얼굴 피부가 하얘지고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 그래서 프리퀀시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찌들어가지고, 찌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찌들어지면 얼굴도 이렇게 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복의 프리퀀시가 가면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찌들어진 마음들이 이렇게 펴지면서 얼굴도 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이분이 이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뭐야, 저거, 오바 아니야? 아니, 오바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예, 실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계속 하세요. 아. 그렇게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옛날에는 예수를 동갑집들이 모여 사는 할머니들이라 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집안 옆에 있어서 예수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아, 그럼에도 영접을 불구하고 시켰어요. 그분이 영접을 시켰어요.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좋아지니까 영접을 했겠네요. 할 만도 하겠네요. 그래서. 그래갖고서 이제 제가 축사를 해드리겠다. 다리를 못 걸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끌고 이렇게 비는 거 끌고 당기는 거를 아, 그런 화장실에 거 끌고 어르신이 다니면서 하고 걸으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갖고 내가 축사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더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정수리 열려 그러고서는 불 들어가 물 들어가 막 이렇게 하고 네. 불공 들어가 그러니까 3천도 불공 들어가 착착하고 네. 그래서 막 축사를 계속 했어요. 네.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르세요 그랬더니 못 걸어 나못 걸어 이래서 하. 아예 그냥 못 걸으셔도 아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셔서 한 번은 한두 번째 쓰더니 나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는 이제 리파테션 그러니까 손 벌리세요 이렇게 리파테션 딱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손이 아프도록 막 손이 아프더라고요. 이 파츠는 기름이 들어가는데 에. 예, 계속 막 하니까요. 어제 계약서 이제 그 파츠에서 쫙한 5분 정도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에. 그리고서 이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아까 못 일어났잖아. 아니 지금은 가요. 이제 화장실 가세요. 지금 붓기 지금 다 빠져 화장실 소변도 다 빠져 했기 때문에 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오세요. 에. 그랬더니요 일어나더니 그냥 걸어가시는 오 거예요. 마이 갓. 야, 그러니까 여러분 ABM에는 쉽고 재밌게 빨리 어때 또 끝까지 될 때까지 지금 될 때까지 하신 거잖아 포기 안 하고 근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았어요? 끝까지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마음이 기쁘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걸어 오시는 거예요. 이따가 앉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내가 한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얼굴이 진짜 하얗고 예뻤어요. 근데 내 영적인 걸 오늘 또 느낀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간병인 아줌마가 그때 출근해서 오시더라고.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얼굴이 조금 변해요. 조금 아, 어둡게 변해요.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그 간병인들 옛날 그 습관, 옛날 습관. 아주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영의 침함을 그쵸, 받으시더라고요. 치매를 받는 거죠. 그 오는 간병인의 영의 침해를 지금 받는 거죠. 영향을. 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프리퀀시가 그런 거예요. 그렇더니 영적 세계가 어머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그치요. 이걸 누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뀌잖아요. 그죠? 누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지갑을 여시더니 5만 원을 주셔서 예. 오 마이 갓. 그돈 없는 분이 그 헌금을 그렇게 할 때는 본인이 효과를 진짜 봤으니까 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돈도 없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화장을 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게 저분 자매님 계속 가세요. 그분이 그러면 그거 지금은 아마 그 자매님의 프리퀀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간병인 와서 또 옛날 생각이 들어가면 그 사람 또 못 걸을 거예요. 뻔해요. 제가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은 몇 번 해주시면은 그래서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자매님의 프리퀀시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자매님의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때문에.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생각으로 돌아가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낫다가 안 낫는 경우는요. 자매님의 이런 뭐죠? 저기가 부족해서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공명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공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드리고 계속 찾아가서 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납니다. 100%. 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안 된 분을 여러 명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름 부음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공명의 원리를 저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더 많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치유되고 또 정착되는 거, 그거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않으면 절망이 되거든요. 예. 예. 대단하십니다. 프리퀀시가 아주 대단하세요, 자매님 지금. 예.